네네. 자, 추우니까 이거 뭐 한다씩 해. 아, 너무 행복하네요. 가위바위보 주변빼기 가. 어우. 아우, 아우, 녹는다. 야, 내가 먹고 있는데도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먹고 있는데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데? 어떡해? 어묵 입에 있을 때 국물 마셔야 돼. 응. 내 팁이 따로 있어요. 어? 저는 이 어묵 국물의 싸가지 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말하면 그걸 뭐? 실현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뭐요? 늘 네가 얘기하던 바로 그거! 응? 네가 얘기하던 그거! 바로! 텀블러의 국물 싸가지 겁니다. 텀블러의 국물! 어, 좋다! 이 국물이 되게 깔끔하네, 담백하네. 매운 것도 진짜 국물. 아, 그래? 커버로, 커버로. 나 만드는 거 아니지? 드셔보세요, 진짜. 아, 진짜 국물 먹어도 돼? 그래, 요것도 여기가 또 메인인데 또 안 먹어볼 수 없는 거거든. 어? 어? 내 스타일이야! 우와! 해장각 아니야, 해장각? 해장도 되고 술독에 빠질 수도 있고. 얼큰하네, 이게 떡볶이 약간 소스가 들어간 거 같아. 그러네, 어, 그렇다. 아, 그러네. 안에 막 돌 같은 게 뜨거운 게 있고 그게 계속 돌면서 검은데 저게 그냥 그런 거구나. 골고루 익혀지는 거야. 먹어봐도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아, 뭐, 어떤 여기 누구 먹어봅니까? 아, 이게 약단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작아요? 아, 이거 평양 편의점이랑 좀 다른데 평양 네? 약단방. 아, 이 종자 자체가 작은 거구나. 작은 거란 게 아니고. 밤에 단맛 있잖아. 밤 단 거 되게 조금 달냐, 조금. 많이 막 질척질척 안 하고. 되게 밤이 쬐끔하니까 퍽퍽함이 드러나. 겨울 맛이다, 겨울 맛. 뭐, 떡볶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뜨끈뜨끈한 맛인데, 요거는 따뜻하게. 형, 약간 그런 거 있지?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저기서 먹는 거보다 금방 익는 냄새가 그러니까. 훈연돼서 먹으니까 훈연이랑 훈연돼서 먹는 게 좋네. 분량이 많았을 때 이런 재미가 없었거든. 아따!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왔다 왔다, 찐빵. 여기다! 일단 그럼 우리 여섯 개 사는데 세 개 여기서 먹어. 그래! 아유! 찐빵이다, 찐빵. 야, 찐빵 얼마 만이냐, 이거? 또 호빵이랑 달라. 아. 야, 그 향이 너무 좋다. 많이 달지도 않고. 원래 찐빵 많이 달면 많이 못 먹는다. 아우, 야. 와, 이 팥이 살아있네, 이게. 완전 뭉개진 게 아니고. 약간 그 팥이 흘러줘야 돼. 쑥향 맞다, 쑥향. 어? 참 향긋해. 좀 이따 쑥향 먹어봐야 돼. 연매 마지막. 아, 다르네. 이거 하나 넣어줘. 응. 오. 아유, 형. 우유에 먹으면. 어? 우유 먹자, 우유 먹자. 우유 준비해달라. 와, 소고지 먹는다. 오, 나 완전 좋아하는 거야. 문어다, 문어. 아하. 여기 참기름을 딱 뿌리시더라고. 아, 붓지 말라고. 나 김치 먹을게, 형. 문어 먹으면. 이거 그래? 소화 잘 됩니다. 이거는 미운 안에 쓴다. 감사합니다. 난 문어. 와, 꽉 찼어. 보는 게 다다, 보는 게 다야. 보이는 게 다야. 우와. 방금 찐 거. 약간 그 진짜 우리 엄마가 저기 맨날 얘기하지만 김장 끝나고 무 이렇게 만들어가거든. 맛 거의 비슷해. 매콤하니. 아, 진짜? 엄청 매워. 문어 어때? 진짜 되게 부드럽고 피가 얇아가지고 나들려야 돼. 입술에 되게 부드럽게 탁 찰찰찰찰 붙는 느낌 있잖아. 시장 만두잖아.
무슨 5성급 호텔에 무슨 쇼롱포 만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큼 부드럽고 맛있는 거야. 시장에 직접 와야 느껴지는 맛이잖아. 여기거든,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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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네, 안녕하세요. 호떡집 불나네. 불났다, 호떡집 불났어. 불났어. 호떡집 불났어. 이게 녹색, 왜 녹색이야? 녹차 가루나야? 네. 아. 와, 따끈따끈해. 아, 국물 조심하죠, 국물. 호떡 진짜 잘못 깨물면 큰일 나. 아, 뜨거워. 장난이지? 이거. 무서워, 약간 무서워. 호떡 약간 무서워, 안에. 이게 또 펼친다는 거 아니야? 펼쳐서 쭉 찢는 거야. 아. 부상에 가면 그걸로 할 수 있어. 닷새마다 얼어져 창을 펼치네. 아니, 잘하면 되겠는데? 어. 야, 겉에 바삭하고. 야, 꿀이 너무 너무 좋다, 기분이. 따끈따끈하다. 오. 붕어빵이 많이 팔려요, 호떡이 많이 팔려 겨울에? 똑같이 팔려. 아, 그치. 오. 누가 뭐 용호 상방이 공항에 왔는데. 붕어빵도 먹다. 방금 나온 거, 방금 나온 거. 방금 나온 거 뭐예요? 임진강 국어예요. 임진강 국어예요? 아, 국어예요? 아, 아, 그러네. 국어가 왔구만, 그래. 겨울 간식의 대명사지 않겠습니까? 아, 완전, 완전. 뼈는 다 발랐어요. 아, 뼈는 아, 아유, 먹기 편하라고. 아, 센스멘트. 어머니, 아이. 팥이랑 나는 붕어빵이랑 그냥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다른 팥 같아, 막. 밀가루랑 같이 섞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디엄 레어잖아. 그치? 익힌 정도가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 미디엄 레어야. 이게 맛이 어떠세요? 아, 뭐 맛있어. 아, 그냥 아까 저는 괜찮아. 아유, 잘 먹습니다. 예, 이게 저 이거 이게 오우, 맛있다. 오우, 국물은 좋은가 봐. 지금까지 와. 음식 중에 김이 제일 많이 나, 지금. 겨울 음식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 김 많이 나면 제일 맛있어 보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건조해가지고. 어, 닭다리 같아. 닭다리? 어, 그만, 그만 가져오세요. 아, 저, 여기, 여기, 저 형아!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우와. 이렇게 배워먹고 싶은데, 자꾸 깔 때 보니까 결이 있어, 결이. 야, 이게 살, 쪘을 때는 결이 잘 안 사는 느낌인데, 그렇지. 구우면 결이 살아. 신났네, 이놈. 어우. 겨울에 고구마다. 이거를 뜨끈한 스튜디오나, 어? 어디 뜨뜻한데 히타 틀고 이거 먹었으면 이 맛이 나? 김 솔솔 나고 지금 추운데 호호 하면서 그 맛이지. 그렇게 말해서 너 때문에 몇 가지인데 너는 왜 먹질 못하니? 먹질 못하니? 아우, 야. 야, 너 맛있게 먹는다, 너. 어유, 이거는 군고구마 용으로 담근 거냐? 아, 용이야. 아니, 이게 너무 안 익으면 일단 안 되고, 너무 푹 네. 익어도 안 되고, 아주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게 이거야. 군고구마 용 아니야. 이게 때깔만 딱 봐도 군고구마에 제일 잘. 그걸 다? 아니, 너무 짜증나, 너. 이거 다 한다고? 봐. 야, 대사가, 준현이 대사가 방금 100% 가수여서 나왔다. 어? 야, 그게 군고구마 용으로 담근 거냐? 아니, 보자. 형 색깔 봐, 이거. 100% 가수여서 나왔다. 얼천 최고의 간식이지. 와, 되게 뜨거운데, 이거? 어렸을 때 김장을 몇백 포기씩 담갔는데 땅에 묻은 것들 뚜껑을 열고 꺼내면 살얼음이 딱히 있다고. 차갑거든. 내가 그 말을 했어. 김치 냉장고에서 끓여온 게 아니야. 그렇지, 그 온도 자체가 땅 속에서 아, 거기서 딱 지금 이게 끓여온 거야. 추운 덕에 그냥 밖에 놨는데. 그치. 아이고. 이거 맛있겠다. 아, 좋다. 나 잘 먹게 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